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의 원장을 맡고 있는 백기복입니다. 이름이 너무 길어요.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11자입니다. 11자. 그래서 이거를 그냥 줄여서 연구원이라고 하셔도 되고요. 영어로 하면 휴넷 글로벌 리더십 인스티튜트니까 휴넷 GLI 이렇게 표현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앞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 휴넷 GLI 또는 연구원 이렇게 부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저는 국민대학에서 교수로 한 30년 근무하다가 은퇴하고 이 휴넷의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장으로 보임을 받았습니다. 리더십 연구를 한 40년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한 결과를 실무에 한번 적용시켜 보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받아서, 뭐 사실 그건 핑계고요. 어찌어찌 엮여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떻게 하면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글로벌 공간에서 먹힐 만한 리더를 육성할 수 있는가? 이 주제를 가지고 지금 우리 팀원들하고 연구원들하고 같이 열심히 연구하고 또 프로그램을 만들고 진단을 개발하고 뭐 이러면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선 왜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이 필요한가? 뭐 때문에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뭘 하려고 하는 건가, 어떤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갖고 있고 어떤 체계 하에서 리더 육성을 하는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고 맛보기로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뒤에 나오는 두분 우리 임선혜 팀장과 임창현 박사님께서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을 좀더 말씀드리고, 그리고 우리 임창현 박사님은 SK가 제가 여기서 개념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을 가장 실무적으로 잘 구현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SK의 사례를 통해서, 리더십은 저렇게 육성하는 것이 답이겠구나, 이런 감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늘 세미나를 운영을 할 테고, 끝에 가면 우리가 Q&A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무슨 질문이라도 해 주십시오. 제가 아는 것 답변을 해 드리고, 모르면은 나중에 찾아서라도 여러분에게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출발하겠습니다. 우선 좀 얼굴 펴고 시작하시죠. 여러분,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났을 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얼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얼굴 표정이 어떠냐에 따라서 리더가 리드할 준비가 돼 있나 안돼 있나가 결정이 됩니다. 자, 여기 퀴즈를 하나 낼게요. 위에 세 분, 그러니까 누군지 다 아시죠? 위에 세 분하고 밑에 세 분하고 같은 얼굴이지만 표정이 조금씩 달라요. 어느 게더 호감을 주나요, 여러분에게? 위쪽에 셋, 아래쪽에 셋 이렇게 돼 있죠? 뭐 이게 이제 실제 여러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는 경우 같았으면은 지적을 해서 그 답을 구하겠습니다만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마음속에 답을 정해 보시죠. 위쪽이 더 호감 얼굴이다. 밑에가 더 호감 주는 얼굴이다. 결정을 하셨죠? 예. 답은 뭡니까? 예, 그렇죠. 위에가 더 호감을 주죠. 위에 세 분의 얼굴 표정이 더 호감을 줍니다.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밑에와 위에가. 이걸 어떻게 해놓은 거냐면요. 밑에 있는 사진을 15% 얼굴을 옆으로 벌린 게 위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사진을 가만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얼굴이 가운데로 몰려 있든가 무뚝뚝하든가 이런 표정인데 반해서 위에 있는 사진을 보시면 좀 옆으로 퍼져 있죠. 이게 15% 옆으로 벌린 게 위의 사진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얼굴을 연구하는 분들이 밝혀낸 원칙, 법칙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15%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즉, 아무리 험상궂은 얼굴도 옆으로 15%만 벌리면 호감형이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옆에 있는 분들 또 집에 들어가시면서 가족분들에게 얼굴 15% 벌리면서 한번 상대방을 대해 보십시오. 분위기가 확 달라질 겁니다. 리더가 부하들을 대할 때 똑같습니다. 우선 표정부터 좀 바꾸셔야 됩니다. 김 부장 이리 와봐, 뭐김 팀장 이리 와봐, 뭐김 대리 나좀 보자, 뭐 이러면서 얼굴 표정이 굳어 있으면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겠습니까? 우선 그 리더를 대하는 구성원들의 첫 번째는 뭐냐면요. 뭐 머리로 생각하기 전에 느낌으로 벌써 봤습니다. 오늘 날씨가 흐림이냐, 햇볕이냐, 딱 이렇게 맑음이냐, 흐림이냐, 이게 딱 그거 하나 가지고 판단을 하거든요. 흐림 그러면은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맑음 그러면 마음의 문을 엽니다. 리더가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은 구성원, 즉 리드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마음속에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마음의 문을 열도록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의 문을 여는 좋은 방법은 표정을 15% 옆으로 벌리는 겁니다. 그래서 15% 법칙을 이용해서 부하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이 그 안에 들어가셔서 설득을 하든, 지시를 하든, 아니면 어떤 상담을 하든 해보십시오. 그러면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더가 적이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부하에게 아무리 좋은 말을 해봐도요, 통하지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을 발휘할 때 가장 기본적인 팁 하나를 오늘 알려드렸으니까요. 여러분 구성원들과 오늘 이거 끝나면, 이 시간 끝나면 한번 실험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넘어가죠. 리더십, 과학인가 예술인가. 굉장히 도발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거는요, 책도 나와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인데요. Leadership, a science or art, art or science. 뭐 이런 그 책도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기본적인 질문인데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리더십을 과학으로 접근할 건가, 예술로 접근할 것인가에 따라서 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방법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리더를 육성하는 책임을 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이 기준을 확실하게 가져야 됩니다. 과학적으로 갈 건지 예술적으로 갈 건지. 그러면 과학으로 리더를 육성하는 것과 예술로 육성하는 것의 차이가 뭔가 하는 것을 우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과학이다 그러면요, 뭐가 있는가 하면 검증된 법칙이 있어야 됩니다. 검증된 법칙. 예술에는 법칙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뭔가 하면 행동의 원인과 상황과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모델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사이언스, 즉 과학으로 리더를 육성하는 방법의 기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40년 동안 기업에서 CEO를 하신 분이 은퇴하신 분 뒤에 책을 씁니다. 나는 이렇게 해서 리더를 키웠다. 이거는 과학으로 접근하는 건가요? 아니면 예술로 접근하는 건가요? 예, 이거는 예술입니다. 뭐냐면 그게 바로 에세이입니다. 에세이. 예술에 문학에 해당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원리가 그래서 나옵니다. 근거에 입각해서 집합적으로 육성이 가능해야만 과학으로 육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로 접근하는 것은 개인의 근거입니다. 개인의 근거. 이게 과학적으로 검증된 근거에 입각해서 육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과학적으로 접근을 하면 대량 육성이 가능합니다. 원리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뭐 1,000명, 10,000명 이렇게 육성이 가능한데, 예술로 접근하면요, 개별적으로 그 책을 읽고 감동을 주긴 해도 체계적인 육성, 기업이나 조직이 원하는 리더를 육성하는 것은 예술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은 어느 방법을 택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학적 리더십 개발과 육성을 추구하는 그런 인스티튜트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 기본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과학적으로 리더를 육성한다. 그렇다면
우리 GLI, 휴넷 GLI의 목적은 뭐냐, 왜 만들었는가 하는 거죠.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도 꼭 뭐 연구원 필요 없을 수도 있죠. 연구원 필요 없이 그냥 휴넷 이름을 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만든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건 뭔가 하면요. 터닝 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만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변곡점을 만든다. 지금까지 무수히 많은 리더십 프로그램들이 있었지만은 그냥 교육받고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리고 뭐 집에 가기 전에 문 나서면서 반납하고 간다는 얘기도 많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진짜 임팩트 있는 훈련이 돼야 되고 진단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진짜 사람들에게 수강자들에게 뭔가 터닝 포인트의 경험을 줄 수 있는 그런 강한 프로그램과 리더 육성 방법을 구사해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만든 것이 우리 휴넷 글로벌 리더십 인스티튜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터닝 포인트, 키워드 터닝 포인트입니다. 터닝 포인트.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은 터닝 포인트 리더십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터닝 포인트 리더십이다. 그래서 이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리더를 육성하는 체계, 이게 휴넷 리더십 칼리지라고 해서 요 다음에 나오는 분이 구체적인 체계 내용들을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조금 더 매크로 차원에서 설명을 해 드리고요. 이 터닝 포인트라는 것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잠깐 앞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터닝 포인트란 키워드 하나를 생각해내기 위해서 이걸 찾아내기 위해서 무단히 애를 썼습니다. 우선 이게 한국의 이미지를 대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글로벌 공간을 추구해 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프로그램이 한국 내에서만 쓰이려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글로벌 영역에서 이게 다른 나라에서 해외에서 미국에서 또는 동남아에서 유럽에서 쓰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한국의 이미지를 좀 대표하는 이런 키워드라 해야 된다. 그렇게 봤고요. 그래서 글로벌 셀링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21세기 시대 정신을 대변하는 키워드라야만 우리 연구원의 목적에 부합한다. 이런 차원에서 키워드를 터닝 포인트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역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시면 터닝 포인트의 연속이었습니다. 뭐 누구누구를 지칭할 필요도 없이 정말 얼마나 많은 변곡점을 이어왔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리더십 대표하는 리더십 프로그램이다. 그러면 해외에서도 이 우리가 만든 리더십 프로그램을 듣고 또는 그 시스템에서 진단을 받고 뭔가 나도 한국인들처럼 터닝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 또는 만들어내겠다 이런 생각 그런 느낌이 들도록 만드는 그런 진단과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가는 것이고 이게 21세기의 시대 정신과도 일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전 세계적으로 완전히 터닝 포인트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뭐 기후변화 뭐 이런 거를 들먹일 필요도 없이요. 기업이라고 하는 그 엔티티 자체, 그 기업이라고 하는 수단을 가지고 사회의 부를 창출해내기 시작한 것이 400년밖에 안 됩니다. 진짜 대기업들이 사회의 부를 창출한 건 200년이고요. 그래서 이 400년 동안 그럼 우리가 제대로 해왔는가 하는 것에 대한 반성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시대야말로 21세기 초인 지금이야말로 뭔가 큰 변곡점을 맞이해야 되는 시대에 우리가 와 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우리가 지금 선택한 터닝 포인트라는 키워드가 상당히 시대 정신을 대변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육성해내야 되는 리더는 누구냐? 터닝 포인트를 만드는 리더를 하루속히 육성해내서 우리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이 변곡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 이것이 저희가 We Make Turning Points라는 목적어를 만든 이유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Turning Point 리더를 육성하고 Turning Point 리더십 개발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느냐 하는 것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테고요. 그에 앞서 우리가 말씀드려야 되는 것은 뭐냐면 Turning Point 리더십은 뭘 Turning Point 시킨다는 거냐, 뭐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냐, 생각의 Turning Point, 그리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관계의 터닝 포인트, 사업의 터닝 포인트, 성과의 터닝 포인트, 그리고 여러분이 추구하던 경력의 터닝 포인트.
이게 이제 리더로서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그 리더가 생각을 바꿔야 되고 관계를 바꿔야 될 뿐 아니라 리더가 구성원들의 생각과 관계, 사업, 성과, 경력을 바꿔줄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게 터닝 포인트 리더십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나갈까요? 좀 더 나가서 보면요. 초격차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 인생의 터닝 포인트, 운명을 바꾸는 터닝 포인트. 이거 터닝 포인트 리더십이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성공을 만들어내는. 아, 고만고만하던 회사가 성공하는 회사로. 정말로 그 성과가 조금씩 나던 회사가 파격적인 성과를 내는 그런 회사로 만들어줄 수 있는 리더를 우리가 육성해야 된다. 그리고 더 거시적으로 보면 우리가 역사를 만드는 터닝 포인트를 이 리더십 육성을 통해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거대한 목적을 가지고 휴넷 글로벌 리더십 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와 이 목적에 공감하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리더십 이론적 근거 하에서 이걸 만들었는가? 이게 뭐 우리가 제가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내서 만든 것이 아니고 그동안 많은 연구를 해오면서 아, 이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20년 전부터 터닝포인트 리더십을 주장을 해왔고 외쳐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기회가 돼서 이거를 이제 구현할 수 있는 베이스를 만들었는데 어떤 학문적 근거가 있는가 이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프로그램의 내용을 말씀드린 뒤에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모델이 SNDF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게요. 수없이 많은 리더십 이론, 리더의 행동을 요약하는 아주 효과적인 모델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리더십, 무슨 리더, 서번트 리더십, 무슨 진성 리더십, 뭐 수없이 많은 리더십 이론들이 나오고 뭐 요즘 뭐 말도 못하게 많은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요약을 하면요. 요 안에 다 들어갑니다. SNDF, SNDF 모델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드는 리더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리더의 성격, 가치관, 경험, 감정 이 모든 것을 시드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드가 행동입니다. 리더가 보여주는 행동. 그래서 지금까지 교육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은 이 디드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디드. 리더가 어떤 행동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행동을 잘 보이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어떤 행동을 보일 때 효과가 나는가 어떤 행동을 보이면 성과가 마이너스가 되는가 문제가 되는가 여기에 이거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춰왔거든요. 디드를 찾는 데 행동을 찾는 데 근데 그 행동의 원인이 되는 게 시드입니다. 그래서 행동을 바꾸려고 하면 리더에 행동을 하지 마라 하지 마라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이게 리더가 구성원의 행동을 바꿀 때도 똑같습니다. 행동의 원인을 바꿔줘야 행동이 바뀝니다. 그래서 그 행동의 원인이 뭐냐면 시드입니다. 시드를 바꿀 수 없다면 잘 이해하고 적응하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디드를 진단하고 디드에 대해서 코칭을 하고 이것만 자꾸 하는데 그런다고 그 행동이 일시적으로 조정은 될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일으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행동을 진단하는 거 하죠. 그러나 그 원인이 되는 시드 진단을 아주 치밀하게 해서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어떤 분은 마이크로 매니징 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뭐 비저너리 해가지고 계속 미래 얘기만 하는데 실제 일은 잘 못해요. 이런 분들이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가는 데마다 갈등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다 행동입니다. 행동인데 왜 그런지를 찾아야 이 행동을 바꿀 수가 있어요. 부족한 부분을 채울 수가 있어요. 강점을 더 강점답게 잠재력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seed를 진단해야 deed를 바꿀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seed와 deed를 함께 움직이는 거고요. 그 다음에 need1, need2가 있죠. 이거는 상황 변수들입니다. need1은 뭐냐면요. 그 구성원, 그 리더에게 주어진
조직 차원의 또는 그 상황에서의 요구를 뜻합니다. 그러면 need to는 뭔가 하면 구성원들의 기대, 문제, 요구, 바램 이런 것들이 need to에 해당되는 거죠. 대통령을 예로 들어보세요. 대통령이요, 두 가지 압박을 받습니다. 하나는 국가 차원에서 요구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이래야 된다는 게 있고, 두 번째는 국민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국민이 이거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이게 일치하면 대통령하기 쉽죠.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는 이게 일치하지 않는 수가 있습니다. 국가적으로 필요한 것을 하려니까 국민의 희생이 필요한 경우가 있어요. 이거를 어떻게 여하히 잘 조율을 해서 선택을 해 나가느냐가 대통령 성공의 핵심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기업의 리더들도 마찬가지거든요. 상황적으로 이제 우리 회사가 예를 들면 긴축을 해야 된다. 이건 need one이죠. 근데 구성원들은 아니에요. 우리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세요. 이걸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두 개를 어떻게 잘 예술적으로, 어떻게 잘 이거를 과학적으로 잘 이렇게 조화를 이루어서 선택을 해나가는가, 리더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임무이고요. 특히 오늘날 같이 변화가 격심한 이런 시대에는 need one과 need two의 매치가 잘안 돼서 리더들이 곤혹스러워하고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나중에 가면 두 분이 뒤에 발표하는 두 분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릴 테고, 특히 임창현 박사가 얘기하는 베스트 핏 모델이라고 SK가 했던 것은 이 need와 deed와 seed를 잘 조합한 이런 모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feed는 뭐냐면 결과입니다. 성과, 목적, 결과, 결과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이제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 육성한다 할 때는 deed, 무슨 행동을 바꾸는 것만 자꾸 하는데 진단부터 해야 됩니다. 왜 그런 행동이 나오는지를 seed를 가지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 회사의 상황은 지금 이렇다. need one, 그걸 가지고 해야 되고, 구성원들은 뭘 원하는지 알아야 될거 아닙니까? need two, 진단해서 다 나오고. 요네 가지 조합을 잘 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요걸 어떻게 조정을 하면 더 좋은 성과를 낼수 있는, 터닝 포인트 성과를 낼수 있는가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델이 진단을 하고 결과를 제시하고 대안을 마련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걸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SNDF의 내용들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것은 deed와 seed의 초점을 맞춰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deed 행동은 그럼 뭐냐? 리더의 행동은 그럼 어떻게 정의를 할수 있는가 하는 거죠. 리더십 이론이요, 수없이 많습니다.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것들 예로 몇 가지 적어 놨습니다만, 이거를 어떻게, 이 중에 뭘 선택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거 절대로 무슨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를 선택하는 순간, 그 이론이라는 것은요, 하나의 측면을 설명해 줍니다. 어느 한쪽 측면을 설명하기 때문에,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쪽 측면은, 이건 간과할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아주 이상한 리더십 모델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무슨 리더십 하는 거에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현혹되지 마세요.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 많은 리더십 이론들을 다 정리를 해서 엑기스를 뽑아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듯이 스트래티지, 태스크, 에센셜스. 에센셜이란 건 뭐냐면 리더의 기본 성향, 성품 이걸 뜻합니다. 그다음에 피플. 요네 가지에 관련된 행위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어떤 이론이라고 들어보세요. 무슨 뭐 여러분 저기 나와 있던 무슨 뭐 솔선수범 리더십 이러면요, 뭐에 해당되겠습니까? 에센셜에 해당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뭐 서번트 리더십 이러면 피플에 해당되고요. 이게 다요네 가지 안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스트래티지, 태스크, 에센셜, 피플 요네 가지입니다. 요네 가지로 요약을 할수 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하면 스텝 이렇게 되긴 하지만, 그래서 요거를 좀더 쉽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를 해낸 것이 뭐냐면 3H, 3H입니다. 즉, 스트래티지는 헤드에 해당합니다. 헤드. 머리로 전략을 구상해내고, 그 다음에 태스크는 핸즈에 해당됩니다. 일을 하는 것, 추진력, 과업 수행 이런 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essential 이거는요 뭐에 해당되어 있습니까? 저 삼회주의 이 여기 붙은 거 있죠? 요게 essential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people 요거는 heart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3H head, heart, hands 그 다음에 plus essential 3HE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3H head, heart, hand다 이렇게 우리 모델은 그래서 3H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거를 가지고 진단을 하고 요 안에서 이 행동을 가지고 우리가 리더십을 이해하면 아주 간단하고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더십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리더십 누가 와서 무슨 리더십이 요즘 유행한다 현혹되지 마세요. 다 그거는 한쪽 측면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 해보세요. 그러면요 다른 쪽이 비든가 다른 쪽이 욕성이 안 돼요. 그렇게 되면 이게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3H 가지고 풀어보자. 그럼 3H 행동을 잘하도록 만들려면 시드를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은 전략적인 걸 잘해요. 어떤 분은 추진력 하나는 그냥 끝내줘요. 근데 다른 건 인간적인 거는 또 좀 모자라요. 어떤 분은 정말 사람 좋아해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있죠. 차, 그런데 일을 못해 이 사람이. 뭐 그냥 뭐 목표를 주면요 항상 헤매요. 이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 원인을 알아야 돼요. 원인을 왜 그런지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시드에 그 답이 있다. 그래서 시드 진단을 제대로 해내면 왜 사람 좋은지 일을 못하는지를 찾아낼 수가 있고 그걸 수정을 하든가 적응하게 만들든가 아니면 예,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일할 수 있는 노하우를 교육을 통해서 코칭을 통해서 또는 피드백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드에 해당되는 것을 진단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시드는 뭐냐 이걸 어떻게 다 진단을 해낼 거냐 하는 거죠.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그래서 그거를 또 요약을 했습니다. 간편하게 터닝 포인트에 관련된 것들만 요약을 했는데 그게 성격, 가치관, derailment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경험이라고 봅니다. 경험 어떤 경험 세트를 갖고 있느냐를 보면 그분이 어떤 행동을 잘할 수 있는가를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차분하게 진단을 해서 왜 그는 사람은 좋은데 성과를 못 내는가를 여기서 찾아내서 그 해법을 풀어나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담입니다만 저기 개인 특성 중에 DNA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요즘은요 리더는 타고나는가 육성되는가 이렇게 말할 때 타고나는 측면이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내는가 하면 학자들이 연구를 했는데 DNA 검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로 성공한 리더와 같은 조건인데 리더의 계층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들 DNA 비교를 해봤더니 DNA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리더가 된 분들은 RS4950이라는 DNA가 있는 반면에 리더 직급에 올라가지 못한 분들은 그 DNA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RS4950이란 DNA가 있는가 없는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 뽑을 때 DNA 검사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 수업 끝나면 내일 가서 DNA 검사 해보세요.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는 저 DNA를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뉴런, 뇌파 검사합니다. 뇌파 검사. 비전을 잘 제시하는 분들은요. 오른쪽 앞 뇌의 뇌파가 매우 활발하다. 이런 결과가 있고요. 그 다음에 호르몬 검사도 합니다. 이제 호르몬들이 많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근데 그 중에서 리더로서 파격적으로 치고 나가는 리더들은 사람들은 테스토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이 매우 강하다. 매우 많다. 그래서 이게 없으면요. 비실비실거리고요. 리더로서 뭔가 추진력, 성과, 아까 3H 약해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아, 됐죠. 개인 특성에 나오는 겁니다만 이것까지 다 하진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호르몬 검사까지는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DNA 검사 못해요. 우리나라에서 이거 한 사람 DNA 검사하는데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들어가요. 저 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그까지는 여러분 앞으로 10년 안에 제가 보장은 못하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성격, 가치관, derailment. derailment가 뭐겠습니까? derailment는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따가 우리 임창현 박사도 얘기하고 임선현 팀장도 얘기하겠습니다만 derailment는요 리더로서 실패 예측 지표를 얘기합니다. 실패 예측 지표.
저 점수가 높은 분들은요, 굉장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아. 이거 굉장히 여러분들 리드 육성할 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거는 설문을 지금 다 만들어 놨습니다. 나중에 우리 임선희 팀장이 보여드릴 겁니다. 예를 하나 보여드릴까요? 리더 시드 어떤 예가 있겠습니까? 타입 A, 타입 B가 있습니다. 이게 성격 특성 중에 하나입니다. A형 성격, B형 성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이 성격 유형인데 A형 성격은 도전적이고 매사에 빠르고 밥도 빨리 먹고 걸음도 빨리 걷고 경쟁적이고 뭘 해도 꼭 내기를 해야 되는 분들, 일도 계속 벌려나가는 스타일 A형 성격이라고 하고요. B형 성격은 느려요. 느리고 유연하게 대처하고요. 일이 뻥 터져도 한참 뒤 있다가 생각한 후에 뭐 이거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여유가 있는 성격입니다. 뭐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하는 항목을 여기에 넣어놨습니다. 이게 7가지인데요. 왼쪽 오른쪽 해서 여러분 1에서 8까지 쭉 해보십시오. 그러면 이거 이제 오프라인으로 했으면 직접 해볼 텐데 온라인이라서 이걸 해볼 수는 없고요. 제가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약속에 늦을 수 있다? 결코 늦어서는 안 된다. 8. 경쟁적이지 않다? 경쟁. 8. 서두르지 않는다? 매우 바쁘다. 8. 전부 8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는요. 이거 하면 168점 나옵니다. 만점. 하버드 대학에서 몇 년 전에, 여러 해 전에 조사를 했습니다. A형 성격 100명, B형 성격 100명을 모아놓고 20년 뒤에 누가 성공하고 있나를 찾았더니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A형 성격 100명 중에 50% 이상이 죽거나 죽으려고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A형 성격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빨리 죽어요. 뭐 때문이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스트레스.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별명을 붙여줬어요. A형 성격에게 스트레스 지향적 성격 이렇게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그래서 이거 진단하면 A++++거든요. 제 경우는 120점 이상의 A+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 통해서 여러분에게 피드백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리더십과 무슨 관계가 있냐 이렇게 질문을 하실 겁니다. A형 성격이 갖는 치명적인 약점이 이걸 알아야 이제 왜 리더가 그런 행동을 보이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A형 성격은요 위임을 못합니다. 모든 걸 자기가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의 대명사 A형 성격들 일일이 지시를 해야 되고 일일이 알아봐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를 알아야 이 성격을 알아야 왜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고 왜 버리지 못하고 왜 사소한 것까지 일일이 다 지적을 하는지 지적질을 하는지 요즘 말로 그거를 알 수가 있고 어떻게 그걸 바꿀 수 있는지를 전략을 세울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거 모르고 무조건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누구도 했다가 망했다더라 누구도 했다가 문제가 됐다더라 안 바뀝니다. 절대 안 바뀝니다. 이 성격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델입니다. 모델은 이게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터닝 포인트 리더십 모델입니다. 특성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3HE 요거 진단, 행동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피드백을 해주고 무슨 과목 들으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것도 제안을 해주고 코칭 필요하면 저희가 매칭을 시켜주고 러닝 전이라고 해서 1년 내내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뭐 이렇게 잘라서 해주고 경력 자문도 해주고 당신이 이거 안 맞습니다 도대체가 멘토링도 해주고 풀 세트를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입각해서 나온 것이 휴넷 리더십 칼리지고 그 안에 16개 과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 과목 중에 여러분이 뭘 먼저 들을까 어떤 거를 누구에게 듣도록 할까 이거는 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제안을 해드릴 수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거 임선희 팀장이 좀 이따가 더 구체적인 거 하나하나 설명을 드릴 겁니다. 예를 들면 헤드에 이러이러한 과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게 약하면 이런 과목을 들어야 됩니다. 진단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죠. 풀 세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제가 잘 좋아하는 과목입니다. 이 과목은 정말 여러분에게 적극 권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 파괴 과목입니다. 가정 파괴. 이거는요, 제가 다른 한두 분의 교수들하고 같이 쓴 책입니다. 즉각 혁신이 답이다. 경영학회에서 교수들 모아가지고 각 분야별로 뭐 저는 이제 리더십 쪽이고 다른 분은 이제 뭐 IT 쪽, 전략 쪽, 생산 쪽, 마케팅 이렇게 모아서 썼습니다.
제가 쓴 섹션인데 거기에 나온 것이 가정파괴 이렇게 나갑니다. 처음에 얘기했더니 뭐 난리가 났어요. 무슨 가정파괴까지 하라는 얘기냐. 너는 무슨 뭐 응? 가정파괴범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영어로 하면 클리어합니다. Assumption Challenge.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을 바꿔야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만 여러분이 정말로 터닝 포인트를 이룩할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행동의 가장 밑에서 여러분의 행동을 조정하는 원인 변수입니다. 이거 안 바뀌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절대로 행동이 안 바뀝니다. 아무리 뭐라고 해도 안 바뀝니다. 예. 회의할 때 절대로 새로운 제안 내지 마라. 새로운 제안 내면 그 제안 낸 사람이 독박 쓴다. 이런 가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저도 이제 옛날에도 회사 생활 해봤습니다만, 새로 뭘, 이거 이러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 그래, 네가 해봐.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속에 가정이 절대로 새로운 아이디어 내지 마라. 왜? 내면 네가 독박 쓴다. 그렇다고 빨리 승진하는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가정을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얘기해도 그 사람의 행동은 안 바뀝니다. 이 가정이 바뀌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팀에서, 여러분 조직에서 갖고 있는 가정을 다 꺼내보자. 꺼내놔 놓고, 어느 가정이 경쟁력이 없고, 어느 가정은 새로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고, 어느 가정은 바꿔야 되고, 이걸 우리가 다 정리를 해서 새롭게 가정을 세팅하자. 그래야 행동이 바뀌고, 그래야 조직 문화가 바뀌고, 그래야 터닝 포인트 리더가 제대로 육성될 수가 있다. 이게 가정 파괴 과정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다 말씀드렸고요.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 휴넷이 만듭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밖이 매우 춥습니다. 휴넷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을 따뜻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